네, 학교 수영장을 일반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던 약속 이행이 지지부진합니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이나 운영 주체를 놓고 교육청과 행정기관 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 수영장 개방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전임 행정시장이 학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쓴후 오후 5시부터 5시부터. 수영장 쓸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제가 아주 박수 쳤습니다. 고맙다고. 그럼 이제 도민들이 위해서 그 시간부터 쓰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에 따라 주민들의 개방 요구가 많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두 군데 수영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수영장 이용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주체를 놓고 교육 당국과 행정시 간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에선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교육 시설인 만큼 책임까지 떠맡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교육 당국은 교육 활동 이외 시간을 이용하는 만큼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길 순 없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두 기관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개방할 학교 수영장에 지원할 예상은 반영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학교 수영장을 성공적으로 개방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연구 용역을 발주합니다. 다른 지역 학교 수영장의 성공적인 개방 사례 등을 분석해 해법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실무 협의를 진행할 워킹그룹에 교육기관도 참여시켜 투명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처음부터 참여를 양 기관이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예. 그중에 되면은 이제 아마 좋은 이제 방향이 나올까 아닌가 예. 이번 연구 용역 기간은 약 5개월로 책임 소재를 놓고 지지부진하던 학교 수영장 개방 문제를 풀어낼 묘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